자, 화이팅 갑시다. 오늘은 와우, 자벨이 없네. Nope. 자, BF 시작해 줄게요. 안녕하세요. 아, 나 또 안 했어. 수영장 파티 또 스킨 적용 안 했어. 미치겠네. 아이고 씨. 어? 어? 와우. 어호. 자, 직스 이성 찍어주시고 군단 모아주시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퍼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거냐? 바로 현재 랭킹 2등분이 하는 아무도 모르는 모데카이저 삼신기 덱입니다. 아무도 알 수 있고요. 이 아이템을 주면 르블랑도 뚝배기 깬다고 하는데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베이 실화냐? 자, 요거는 자벨 먹어줍니다. 계속해서 그 모아줍니다. 제가 가려고 하는 모데카이저 삼신기 덱 모아줄 거고요. 이거는 연승 타야겠는데 죽어서라도. 왜냐면은 방금 이겨버렸거든요. 그냥 이거는 연승 탈게요. 악동까지 올려주면서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레벨업을 한 번 더 땡겨요. 3초 후변까지 받아줄게요. 기도하면은 들어주지 않을까요? 이기면서 갑시다. 야무지게 3연승 해줍니다. 자, 일단은 모데카이저 템 계속해서 모아줄게요. 자, 모데카이저 삼신기는 뭐냐? 총검이랑 그림자 수호는 거의 고정입니다. 아하. 이제 거기서 오머그나 그림자 오머그 둘 중에 하나 죽으면 되거든요. 이 자밸류가 드러나기 때문에 아이템 밸류가 그렇게까지 뽑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노려줄 거고요. 일단은 척후병이랑 뭐 조합 바꿀 거 없이 이대로 쭉쭉 갑시다. 이게 하나 아쉬운 게 이게 중간에 군단 같은 거 모아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모데카이저 최종 덱을 용사냥꾼에 군단을 더해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좀 모아주면 좋은데 안 나온 거는 어쩔 수 없죠. 어차피 나중에 리롤해서 찾아주면 되니까 칼리스타나 아트록스는 일단 뭐 패스해주고 모데카이저나 존버합시다. 아, 연승까비. 어, 여기 이 사람에게서 연웅과 르블랑이 있다?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이 두 가지만 있어도 르블랑 덱 할 것 같아. 아닌가? 이 덱은 르블랑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덱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죠. 들어와 르블랑, 들어와 들어와. 어허, 총검은 나왔다. 아, 좋아요. 뭐 총검을 하나 바로 만들 건데 지금은 넣을 만한 챔피언이 직스가 제일 좋죠. 직스한테 총검 하나 넣어주고요. 요거는 오목으로 빼두고 요거는 수운으로 빼두고 하면은 성배 하나 남거든? 성배도 바로 놓고 가겠습니다. 가볍게 이겨주시고. 아, 아까 연승 끊긴 게 너무 아깝네. 오케이, 오목 일단 재료 거의 다 모았어. 일단 군단 하나 더 모아주시고 레벨업 용렙 땡겨주시고 넣을 만한 거는 빛의 인도자 하나 넣으면 괜찮겠네요. 빛의 인도자 하나 넣고 오모그는 니달리가 제일 나을 것 같아. 니달리가 회피율이 있으니까 넣어줍시다. 아, 근데 그림자 장갑이랑 그림자 음전자 집을 수 있냐? 아, 불안한데. 하여튼 기도 가자. 연승 갑시다. 야, 이거 오악동 나오긴 하는데. 아, 오악동? 오악동으로 지금 당장 쓸까? 오악동이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오악, 같은 오악동인데 이거 철갑 차이로 졌다. 상대방이 이 철갑 받아가지고 이거 딱 그 철갑 차인데. 야, 차라리 져서 초밥을 땡기자. 오케이, 초밥 순이 한순간 늘어났어요. 갑바나 먹죠 이러면. 자, 뭐 여기서 택 바꿀 거 없고 천천히 7렙이나 8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데카이저 찾아가지고 한 번에 택 전환해볼게요. 몸 두 개면 얼마나 좋을까. 까비까비. 아, 야, 결국에 했네. 야, 저렇게 피 40까지 내려가면서 이 블루 르블랑을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뭐. 덱이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잘못하면은 진짜 나락가요. 르블랑도 하나 사놔야겠다. 에이, 르블랑 해라. 나는 사둘랄게. 오케이, 트런들. 오케이, 드디어 칼리스타도 나오네요. 이거 군단으로 꼭 챙겨놔야죠. 오호, 뭐 아이템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판에는 아이템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뜨는 게 중요해. 일단 트런들 하나 넣어주고
이게 최종 덱이 좀 갈리는데 9레벨에 이제 6군단에다가 4용사냥꾼이 되거든요. 그거를 좀 1차적으로는 노려주면서 갈 거예요. 아이고 악동들. 야 그래도 내가 이거 진짜 좋은 게 안 좋구나. 악동 빌드업을 해서 이제 상대방이 악동 챔피언을 못 집으니까 좋다고 말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P96으로 너무 압도적인 1등이어가지고 내가 말을 하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악동이 그냥 삼성전 욕심 안 내고 이렇게 이성으로 빌드업해도 상당히 강하죠. 아이고 아프다. 삼신기 나왔다. 일단 모데카이저 삼신기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데카이저만 뽑으면 게임 끝나거든요. 부식성 소음까지 만들어주시고. 자 레벨업 쭉쭉 갈게요. 8레벨에서 모데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하나만 모데 뽑을 때까지 존버해야죠 또. 아프다. 모데카이저 바로 뽑았어요. 모데카이저 바로 전환 갑니다. 악동들 나가. 다이애나 두 개 올려. 시너지 어차피 넣을 것도 없어. 자 성배 넣어주시고 그냥 다이애나에 넣을게요. 이거 좀 늦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은. 근데 좀 지금도 약해요. 왜냐면은 6군단은 가야 됩니다. 왜냐면 공격속도 상승치가 4군단이랑 6군단이랑 좀 차이가 심하거든요. 근데 아닌가? 아 아직은 좀 약하다. 공속이 안 받쳐줘서 그래. 이거 빨리 팔레 가가지고 나머지들 찾을게요. 자 이거는 오케이 그냥 케일 챙겨주자. 이거 아이템이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나왔으면 먹어줘야지. 자 한번 레벨업 땡겨주고요. 케일 올리고 나머지는 야소호나 드레이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야소 드레이븐 그렇지. 이렇게 6군단 일단 발동시켜줄게요. 지금은 이제는 뭐 르블랑만 견제하고 이대로 가면 될 것 같아. 모데카이저 2성까지도 떠주면은 괜찮겠죠. 6군단 되면 이 공속이 나와야 돼. 이 공속이 나와야 그 수은 받으면서 그 CC 안 받고 모데카이저가 계속 공격기 써서 상대방 죽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아 귀엽죠 모데. 아 사이온 귀엽죠. 리븐 중간 한번 볼까요? 르블랑은 다 죽어갑니다. 이거 맞나봐. 내가 죽여버릴거야. 르블랑이냐? 안녕? 야 르블랑이다. 아 근데 일성이라 조금 쫄리긴 한데 이게 좋은 점이 모르가나 궁한테도 안 당하죠 수은이라서. 자 변신 때려. 그냥 때리면 돼요. 이렇게 르블랑 바로 녹여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모데카이저가 르블랑 상대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뚝배기 한 대 맞으면은 어차피 죽거든. 아이고 아이템 상태가. 야 이거 케일 침장 가야겠는데? 이거 침장 써가지고 이거 좀 배치를 잘해야겠다. 뭐라 해야 되지? 6군단이 그니까 아까 중요하단 게 설명을 안 했는데 왜 6군단이 중요하냐면은 6군단이 결투가 생각하시면 돼요. 시즌4의 결투가 생각하시면은 결투가가 4결투가 6결투가 차이가 컸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군단만 나오면은 모데카이저로 뚝배기 깨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오 가렌도 좋죠. 이거 가렌도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렌이 마저를 낮춰주는 것 때문에 이게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6군단 사용사냥꾼이나 아니면 그냥 땡가렌 넣으면 됩니다. 그냥 가렌 넣어줄게요. 헉 모데카이저 하나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나와. 6군단. 오 침장 좋다. 태블망을 가야되나? 아니다 이거는 가렌한테 나머지 방템 넣어줄게. 그러고 나서 모데카이저 2성만 찍으면은 솔직히 레벨업 해도 될것 같아. 9렙 가도 될것 같아. CC 안 맞는게 좀 크죠? 그렇지. 와 좀 쌀벌하긴 했다. 모데카이저 2성 찍으면은 그냥 이길 것 같아. 뚝배기 예 좋구요. 오! 모데카이저 나왔다. 이러면은 이제 레벨업 하면 될 것 같고 가렌한테 성배까지 받아주고 침장 컨트롤을 할 거예요. 이 침장이 우리 아군도 맞거든요. 그래서 배치를 잘해야 돼요. 이 배치를 잘 해봅시다. 아 그리고 오모그도 물어보셨는데 그림자 오모그나 물어보셨는데 그림자 오모그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초당 100이 깎이잖아요. 근데 이제 모데카이저는 6군당 공속으로 때리면은 피읍이 거의 피100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림자 오모그를 딱히 가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냥 중요한 거는 그림자 수은이야. 그림자 수은이
진짜 중요해요. 아 이거는 가렌 때문에 이온 충격기가 의미가 없는데. 거기 알 먹자 차라리. 어 야 모데카이저 삼성 가라고 말하는데. 아 안되는데 왜 그러지 나한테. 아 그니까 이게 삼신기가 맞아. 다른 템을 넣으면 안돼. 오모그를 빼면은 모데카이저 생존력이 따라지고 아이템을 모두 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자 르블랑 뭐 바로 한 대로 죽여버리면 되죠. 무한 수은? 무한 스턴? 수은으로 가자. 르블랑은 답은 수은이다. 오케이 이거 직스 맞췄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그니까 다 좋은 거야. 이런 거 캐넨 같은 것도 원래 그 캐넨 스턴 때문에 까다로운 건데 모데카이저는 수은 때문에 캐넨 스턴을 안 당하니까 좋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그림자 그러니까 이 그림자 수은의 단점이 체력이 낮아진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모데카이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게 궁극기가 체력을 늘려주잖아요. 체력만큼의 보호막을 늘려주잖아요. 그래서 좀 그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모데 한정으로 많이 사기다 보식성 수은이. 그렇게 보면 되죠. 오케이 케이리성 나와주시고 자 요거는 레벨업 한번 땡겨줄게요. 이걸로 사 비테 인도 아 발음이 혀가 너무 짧나봐. 다시 해볼게요. 사 빛의 인도자까지 받아주겠습니다. 그냥 빛이라고 하자. 야 이 빛의 인도자 너무 말이 길어. 여기도 침장 나름 괜찮은데 또 만났다. 아 르블랑은 원래 만날 때 항상 기분이 나빴거든. 르블랑 상대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가벼웠던 적이 처음이야. 아 르블랑의 고통에서 나가. 르블랑 들어가. 더 이상 즐거웠고 보지 말자. 가렌 가렌 2성까지만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오 쉣. 와 여기도 밸류 장난 없긴 해. 5코 2개에다가 하나 더 있고 5코 4개네. 여기 이길 수 있을까요? 자, 엄살 한번 부려주시고 티모 궁극기도 수은이라 공속 감속 안 통함.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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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나. 내가 너무 강한걸. 육군 이용사랑 사군 사용사랑 그런게 아니라 최종은 육군 사용사 아니면은 육군단 이용사에다가 이렇게 그 가렌 더하는거예요. 그거 말고는 애초에 사군단이 안, 하면 안돼. 사군단은 공속 증가치가 너무 느려. 앞에 때리는거 너무 귀엽구요. 빛도자 하나 더 가. 자 가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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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렌 만겜. 아이 자꾸 침장 피하려고 배치컨 하네. 아 이러면 나도 근데 가렌 침장 맞았는데 안 좋은데요. 내가 상대방 티모 보다가 나도 배치 좀 약간 미스했어. 아 이거 볼리베어 공 맞았다. 큰일 났다. 아 이거 하나 단점. 그니까 볼리베어가 그 궁극기가 실드 없애잖아요. 이런 변수가 좀 있긴 하거든요. 아 이거 그냥 볼리베어 궁극기 맞추는 게 맞겠다. 어우 무서워. 자 가렌 공 썼고 빨리 치고 갑시다. 아 야 이번에도 볼베 녹아. 아 잠깐만 모데 자꾸 녹아. 모데 뭐해. 아 쉽지 않은데. 성배를 버리자. 성배를 버려야겠다. 가렌만 좀 이성 나와라 제발. 그렇지. 와 이 사람 진또백인데 배치 존나 잘해. 어 이번에는 모데가 궁 잘 썼는데. 어 아 제발. 어 나 태블망 안 쓰고 있어. 왜 나 태블망 안 쓰고 있어. 태블망 써. 어 태블망 안 써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오 얼마나 긴장했으면 태블망을 안 써. 오케이 자 이상으로 랭커가 쓴다는 모데카이저 덱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